많아서 네, 꽃가루도 많이 날리고 오시기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부지런히 공연장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의 캐스팅 발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배우님은 조각 같은 인형 같은 외모와 다르게 굉장히 구수한 배우님이시죠. 스태프들의 식사를 늘 물어보세요. 뭐가 궁금하신 건지 아니면은 그냥 정이 많으신 거겠죠? 네, 식사하셨어요? 늘 이렇게 물어보시는 마음 따뜻한 여자 배우님이십니다. 오늘은 부서질 듯 아픈 고통을 간직한 여인 홍 역을 맡으셨습니다. 김여진 배우님이십니다. 와, 감사드립니다. 다음 배우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배우님은요,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제가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해요.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. 그때 뭐라고 해야 할까요? 박은석 괜찮아? 네, 정답은 박은석 괜찮아입니다. 세상에서 정말 멋진 남자. 그 멋짐이 그 끝없어서 한없이 깊어서 그 멋짐의 끝을 알 수 없는 배우님이시죠. 오늘 시를 쓰는 남자 조 역할을 맡으셨습니다. 박은석 배우님이십니다. 여러분 도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 잔잔한 환호성 감사드립니다. 마음이 평온해지고 있어요. 자, 다음 배우님은요, 이것도 제가 오랜만에 이 배우님을 이렇게 소개해 보는데요, 오늘 박물관에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. 극장으로. 네. 여보세요? 야, 거기 혹시 조각이 하나 없어졌다. 우리가 조각이 없어졌는데 지금 거기 있는 거 아니냐. 그래서 네? 아니 조각이요? 아, 그때 깨달았습니다. 네, 정말 조각 같은 배우시죠. 네, 대학문에 정말 기공자 같고. 네, 요즘은 근데 물소처럼 연기를 하세요. 네, 물 만난 성년이요. 그래서 자기의 연기력을 마음껏 뽐내고 있는 정말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네, 정말 멋진 배우님이십니다. 오늘은 그림을 그리는 소년 해 역을 맡으셨습니다. 윤소호 배우님이십니다. 여러분 기억하는 거 도와주세요. 제가 매번 호응을 구걸하면서 살고 있어요.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네, 마쳤습니다. 극장 문은 열렸고요. 이제 들어가셔서 정말 잘 만든 창작 뮤지컬입니다. 스모크 즐겁게 관극하시고 오늘 예, 연휴죠? 연휴 휴일인데 예,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